안녕하세요. 제가 마스크 쓰고 처음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참 어색하긴 한데 얼굴도 제대로 잘못 뵙고 여하튼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1차 시험 내국 서비스에 같이 할 이경 씨는 세무사라고 하고요. 그 오리엔테이션은 다 들으셨죠? 우리 관세사 시험 오리엔테이션. 근데 이제 간단히 제가 이 내국 서비스의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고 예, 그다음에 이제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저희 시험이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려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1차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려면 우선 뭐 60점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락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은요. 그막그 뭐야 학문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목표를 잡아놔야 돼요. 내가 이 과목에서는 몇 점을 받아서 전체 평균을 60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실 때 60점 이상이니까 1교시도 60 이상, 2교시도 60 이상 이러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1교시 같은 경우는 관세법하고 무형영어를 보는데 제가 수험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무형영어가 의외로 잘 나오는 친구들은 또잘 나오는데 또잘안 나오는 친구들은 또 점수가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무형영어를 보통 커버하는 과목이 이제 관세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회계학하고 내국서비스를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아시죠?